안녕하세요. 1251번 오미연 씨. 오미연 씨 맞습니까? Hello, nice to meet you. I am Mrs. O. Mrs. O라고 불러주세요. 여기 지금 면접장입니다. 그렇게 불러드릴 수 없고요. 오미연 씨라고 부르겠습니다. 그것이 뭐 그렇게 오미연 씨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. 승무원이라기에는 좀 나이 제한 없잖아요? 승무원 시험에는? 저희 항공사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그 기장님 퇴직할 연세여서.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. 자꾸 연세 하는데 여기 지배인 있어요? 지배인 좀 나오라고 그래요. 지배인 같은 분은 안 계시거든요. 그러면은 그 주방장 나오라 그래. 주방장? 아, 비행기 안에서 다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날르고 하니까 주방장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. 오미연 씨,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가주시겠습니까? 아, 아유, 조크해 조크. 조크 알아요?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? 아, 승무원 시험을 보면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. 나도 불편해요. 제가 워낙에 승무원 출신이에요. 거기서도 내가 손님한테 그냥 배를 그냥 탁 이렇게 그냥 가죠. 안 계시면 오라! 아니,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, 아, 여기 회장님도 나보다 나이 많던데? 그분 돌아가셨거든요. 전화를 하고 난리야. 왜 그러냐? 다가 지금 시험 보러 왔어야. 안 나간 줄 알고 나가 입고 나왔지. 아, 내가 곧 들어간다고. 이력서 보니까 5개 국어를 하실 줄 아신다고. 니하오마. 헬로. 하이. 미국 부대 옆에 살아가지고 그 보디랭귀지라고요. Good afternoon, ladies and gentlemen. Baby and mother and sister and brother. And grandmother and grandfather, thank you. Welcome to Korea. Peace in Korea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께서 퍼스트 클래스 식사를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? 클래스. 이건 무슨 학교인가?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승객분께서 앉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? 아유, 담배만 폈다 하면 나와. 그냥 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그냥. 나가서 피.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승객이 탔어요? 막무가내예요?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총을 쏴버리는 거 이거야.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아, 저 잠깐만. 어디 다녀오셨어요? 방구가 마려워가지고.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. 항공사가 많잖아요. 굳이 대한항공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여기 사모님하고 그 딸들이 그냥 막 해대는데 막 던지고 욕하고 뭐 나 스타일이요. 그래가지고 아이고 속이 다 풀려나더라고 그거 보는 게. 그래서 나도 욕을 하더라고.
이거 시험 다시 봐야 되겠네. 나가 이거를, 아, 이거를 내가 준비해갖고, 어메, 아이고, 잠깐만. 어찌했을까요? 이걸 쫙 메고서 시험관 앞에 이렇게 쫙 서야 되는 것인데.